뚜껑을 열자 독특한 이야. 모양의 철판 냄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색깔의 닭갈비. 빨간 건 알겠는데요. 먼저 닭갈비의 기본 중의 기본, 매콤한 맛이 매력인 양념 닭갈비를 필두로 찜닭과는 다른 매력으로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간장 맛이 일품인 간장 닭갈비. 이건 뭐죠? 이건 처음 보는데요. 하얀 닭갈비 스파게티 소스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는 간장 닭갈비고요. 이거는 춘천 닭갈비, 그렇죠. 얘는 크림 닭갈비. 아, 크림. 잠깐, 크림 파스타도 아닌 크림 닭갈비? 들어는 보셨나요? 고소하면서도 치즈의 풍미가 가득한 크림 치즈 닭갈비는 삼세판 닭갈비 중 단연 돋보이는 메뉴. 먹기 좋은 크기의 닭갈비는 한 입에 쏙. 여기에 영롱한 치즈 볶아서 치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치즈에 푹 찍어 먹으면 아, 저도 배고파지네요. 거기에 상추쌈까지. 맛은 어때요? 제가 스파게티를 좋아해서 저는 이 까르보나 맛. 까르보나 맛? 네, 나는 땅콩도 씹힌 것 같고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매콤한 맛이 골고루 잘 배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식감이 좋아요. 닭이 쫄깃쫄깃하고 퍽퍽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간장 닭갈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이 어때요, 간장 닭갈비? 찐닭보다는 덜 짭짤하고 약간 심플한 게 먹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먹을 수 있고 일석삼조의 요리여서 최고예요. 그러게요, 굉장히 신선한 음식이에요. 한국인의 삼세판 정신, 닭갈비에까지 접목시킨 도전 정신 넘치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춘천 닭갈비의 아성을 이기리라, 엄미경 사장. 닭갈비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걸 하자. 특이한 걸 해서 하자 한 게 자크림 닭갈비를 하자. 왜 가평은 자시 유명하잖아요. 가평은 산과 강이 어우러지는 지형 특성상 다양한 산물을 만들어내는데요. 그중에 작지만 귀한 음식, 자시 가장 유명한데 이것이 바로 고소함의 끝판왕, 자크림 닭갈비. 사장님이 직접 주문 제작한 독특한 철판, 높게 쌓여있는 철판을 손쉽게 꺼내 보여주시는데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가벼운 마음으로 철판을 들었다가 어머, 예상치 못한 게 덩치 큰 PD도 당황. 원래 닭갈비 판 좀 가볍지 않나? 가볍죠? 네, 가벼운데. 아, 그거 닭갈비 판은 뭐 2kg에서 3kg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그거 12kg예요. 왜? 철판 무게가 무려 12kg? 고기가 빨랑 익으면 타는 수밖에 더 있어요, 양념이. 그러니까 이거는 서서히. 네. 더 맛있는 닭갈비를 위해 철판의 두께 또한 더더 두꺼워졌다는 말씀. 철판의 비밀도 알아냈으니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오늘의 주인공, 닭 맞죠? 소주물에다 이렇게 담가놔야 돼요.